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미국산 냉동 부채살입니다. 예, 부채살 이거 하나에 10,000원 한번 먹어볼까요? 예. 근데 젓가락이 어디 갔어? 아이씨. 젓가락 여기 있구나. 예. 예, 미리 구워놨습니다. 바짝만 한 번만 이렇게 살짝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 먹을 때이 참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원래 파채도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임페리얼 12년산입니다. 소고기 뭔데 좋은 술 먹어줘야죠. 짠. 진짜 한우 고기 먹고 싶은데, 예, 한우 고기 사 먹을 돈 없죠. 그래서 미국산 한 팩에 10,000원짜리. 그리고 고깃집 혼자 갈 수가 없죠. 제가 고기 뷔페 진짜 좋아해서 가고 싶은데 갈 사람이 있어야지. 친구가 없잖아요, 제가. 예. 이렇게 임페리얼 양주에 타 먹으면 맛있습니다. 맥주는 하얼빈 맥주. 짠. 냉동이라서 맛있긴 한 냉동이지만 그래도 맛은 좋네요. 소고기니까. 좋은 것도 이거 괜찮습니다. 4병에 10,000원. 찐따우는 3병에 10,000원. 삼겹살 같은 것도 먹고 싶은데 기름기가 많이 튀고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민폐죠. 참고로 오늘 2023년 9월 11일입니다. 노트북이 10년도 더된 거라서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해 주세요. 몇달 요거 좀만 타서 막장이네요. 먹방, 술 먹방 급하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길면은 지루해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제가 너무 바짝 구워서 그래. 너무 바짝 구웠어. 유튜브 채널 성공해서
꼭 한우 먹방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